창세기 45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45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참 놀라운 현장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당했던 요셉이고 누구보다도 참 고통의 그 나날을 지났던 요셉인데 참 이 요셉이 자기를 그 고통의 그 가장 출발을 하게끔 자기를 고통으로 떼밀었던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참 단어들 중에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이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었다. 이제 눈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통한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보다는 통한의 눈물이 많죠. 한스러운 눈물이라고 하나요? 뭐 억울한 눈물 이런 눈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 울음은 사실은 굉장히 감격의 눈물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통한의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또 하나는 요셉의 관심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지요. 요셉의 관심은 참 이게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걱정했냐면 연세가 일단 제일 많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과연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그런 부분이 무슨 뭐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야단을 친다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계시는지 그동안의 세월들 마치 그 외국에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예, 그 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을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예, 굉장히 자랑스러운 여정이었다라고 본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에 상처가 없어요. 애굽에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죠.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들이고 그 판 네, 당사자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그 축복으로 바꿔버린, 감사로 바꾼 사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보통은 이런 표현 못하거든요. 예, 뭐 이 정도의 그 생각할 정도다, 이 정도로 이 고난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예,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냐, 불가능한 일이겠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셉에게 인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요셉의 인격이 훌륭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사람, 그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상처가 될 수 없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필요해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고 본다면 상처가 될 수 없겠죠. 이 비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안는 거거든요.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숨겨진 계획, 축복을 못 보면 사실 우리는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응답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응답도 잘못하면, 응답도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사울왕처럼 되기 쉽죠. 사울왕은 응답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고난을 정말 제대로 해석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이유에 내가 볼 때 거의 90% 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난 해석 못했어. 그러면서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억울하다 이런 표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네, 억울하게 엮이는 게 있습니다. 그 암흑의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런 경우 많고요. 또 대부분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 외부에서 온 경우보다 내부에서 만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만나는 고난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어디로 이 화살이 가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적용을 제일 많이 해요. 실제로 고난은 나를 축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 포로로 간 사건에 대해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포로로 보냈냐 이러지 않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지. 이게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서 원망을 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는 따라가리라.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이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포로로 갔을 때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원망하거나 체념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다는 그 제가 이런 자꾸 애화를 자꾸 드는 이유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삶에서는 참 치명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본인의 노력과 열심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평생을 일궜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나름 그 저는 뭐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그렇게 뭐 좀 안 좋다 이랬지만 그 지금까지 독립한 이후에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제가 보니까 카자흐스탄도 가보면은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더해요. 더 거기는 오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또 굉장히 그 나름대로 도시마다 산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라든가 이 차 공장도 거기에 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공장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 그건 다 불타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 있었나요? 중소기업들도 다 끝난 겁니다. 그건 어디다 보상할 수도 없고 뭐 우리나라 자체적인 보험을 들었으면 거기서 받으려나? 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대부분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무너질 겁니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사람이 그러면 그냥 에라 잘 됐다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 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그냥 쑥대밭이 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참 못 견디길 힘이 아닙니까?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체념하고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사는 것도 하나 인생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전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죠. 그거는 마지막 뭐 몸부림을 친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그걸 원망하고 탄탄하지 않고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다 하더라도 난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하루를 살다 죽는 사람하고 어차피 종말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체념하고 죽는 사람하고는요 죽음은 같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완전 다르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저는요 여기 보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위기와 고난과 어떤 모든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한 단어로 뭐냐면 그냥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온 것뿐이다. 그게 그거 하나 차이지 다른 건 없다. 이야 뭐 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형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또 안 살았겠냐.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를 이해한 거예요. 거기 있다고 해서 형들은 호의호식하고 뭐
떵떵으로 살았겠어요? 또 누구나 어려움은 다 겪는 건데 그저 나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을 나도 겪은 것뿐이고 단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은 거죠.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이 먼저 보냈다는 말을 거듭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이곳에 나를 보냈다. 그래서 여기 보낸 것도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셨다. 이것 자체가 이건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한 일부분이었을 뿐이지 나는 그래서 당신들을 원망한 적 한 번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정이었다. 이렇게 처음부터는 좀 생각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냐? 이게 나중에 가서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런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 정점에 이를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그때 원망 불평 다 하고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다 벌어진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었을까? 이건 너무 늦어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다 끝나고 나서 해석해서가 아니라 시작부터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해석이 안 나옵니다. 해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일을 다 벌리고 나서 나중에 통안에 눈물을 흘리긴 해요. 그렇죠? 보통 이렇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이면요. 형들에 대한 원과 원망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형들 진짜 처음에는 내가 원망했는데 참 나 정말 형님들 난 평생 보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와 보니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런들 뭐라고 합니까? 이미 다 옛날 지나간 일인데 보통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처음부터 시작된 여정이었다. 이 눈이 없이는요 절대 2, 3, 7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눈 없이는요 자칫하면 자기 문제 속에 빠져서 자기의 연민에 매여 살다가 인생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지나친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처음부터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바울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상급이다. 그 몫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상속자에게 상속으로 준 건데 그 상속이 뭐냐? 고난도 함께 줬다. 영광도 주지만 고난도 함께 줬다. 그게 뭘까요? 고난은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상속 몫이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 그렇구나.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가끔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좋은 것만 주고 어려운 건 안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뭐 이러잖아요. 어려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원망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비했다가 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얻은 어려움이면 아 이건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럼 우린 복음 전했으면 차라리 고난이 안 와야지. 복음 안 전해서 내가 고난 당했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그건 진짜. 아,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왜 고난이 왜 오지? 그때 우린 더 열받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내가 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난 사는 것이 난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거는 이건 내가 정말 억울하다, 이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길이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많은 백성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했고, 요셉은 이건 하나님이 계획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가 한 번도 그것에 갈등 안 해요. 왜?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니까. 계획한 일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잘못 해석하면은요, 아니 출애굽 했으면 이제 좋은 날 진짜 꽃길만 남아 있어야지, 이게 왜 우리한테 이 광야길이 있단 말이야 라고 그게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백성들은 내내 광야 가는 길 내내 원망하잖아.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가장 그들은 치명적이고요, 자기들이 짊어져 막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지만 당연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곳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는가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세는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갈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알았던 모세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사건이었겠습니까요. 이걸 몰랐던 백성들은 내내 원망 불평하고 갑니다. 이걸 알았던 모세, 당연하구나. 내가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또 내가 그동안 애굽에 있었던 모든 체질들 다 바꿔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이방 문화 다 바꿔야 돼. 그러려면 그게 이런 여적이 아니고선 안 바뀐다는 걸 알았던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바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시키는 거죠. 어저께 우리 나성준 목사님 그 얘기잖아요. 쇠를 여러 차례 풀어넣었다 하면서 두드리는 것은 그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더 나를 깨끗한 완전히 그 순수한 철로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는 것처럼 대장장이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하는데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이러한 기가 막힌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야생에서 자란 꽃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죠? 온실에서 자란 꽃들은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조금만 바람이 색 바뀌거나 온도의 차이가 나도요, 그냥 쉽게 그냥 영향을 받아서 말아 죽든가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정말 237 세계 복음화 또 흑암과의 전쟁에 싸워야 할 군사인데 허약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강하게 하나님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갈 때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처음에 그들은 그냥 뭐 다 잡다한 노예들이 나온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표현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군대니라. 하나님은 군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군인이 뭐 춥다고 덥다고 그러면 군인 아니죠.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굶주려도 가고. 왜죠? 그래서 싸워야 나라를 지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린 237 5천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원해요. 오늘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는 축복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요셉의 경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군사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순종함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